안녕하세요, 와입니다. 최근 JTBC 드라마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 준호와 윤화가 유래설에 휩싸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궁합과 열애설이 터진 이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2023년 7월 3일 온라인 매체 프루프는 이준호와 이민화가 드라마 킹더랜드 촬영 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이번 작품을 함께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1990년생으로 동갑내기인 이들은 각각 그룹 2PM과 소녀시대로 비슷한 시기에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화려했던 아이돌 활동에 이어 연기들로도 성공적으로 변신하는 공통점 덕분에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화와 준호는 JTBC 토요일 드라마 킹더랜드에서 함께 주연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로맨스 특성상 두 사람의 케미가 잘 이루어져 실제 커플을 소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기도 했던 바 해당 소식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해당 논란에 이준호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두 사람은 친한 사이지만 열애설은 확인 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민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친한 사이일 뿐 연인 사이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두 사람 사이에 몇년 전부터 낌새가 보였다며 과거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보이그룹 2PM 멤버로 데뷔한 이준호와 2007년 8월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로 데뷔한 이민화. 이후 두 사람은 2021년 12월 31일 방송된 2021 MBC 가요대전에서 세뇨리따의 맞춤 커플 댄스를 선보며 시청자들의 탄성을 자아난 바 있습니다. 이후 준호의 커피차, 두 사람의 의미심장한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한 차례 열애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1년 11월 옷소매 붉은 끝동이 한창 방영되고 있을 당시 윤화는 MBC 드라마 빅마우스를 촬영 중이었는데 이곳에 준호가 윤화에게 가베를 내리노라고 적힌 커피차를 보냈습니다. 커피차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22년 5월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윤화가 SNS에 준호와 커플 사진을 게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열애설을 주장한 누리꾼은 당시 윤화가 SNS에 게재했던 하늘 사진과 별 사진이 준호의 카메라 속 사진이 비슷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됐습니다. 2023년 6월 17일부터 방영한 킹더랜드는 윤화와 준호의 환상적인 케미에 힘입어 6회 기준 12%의 시청률을 달성하면서 절정의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윤화는 한 차례 공개 열애 이력이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승기와 열애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승기와 윤화의 데이트는 새벽 1시를 넘기지 않는 착한 데이트로 알려져 신데렐라 데이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9개월 만에 헤어지게 되었고 당시 두 사람의 결별 이유는 못 아이돌 스타 커플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서로 다른 바쁜 스케줄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